네, 꿀팁 시간 안녕하십니까. 꿀더크 임영수 기자입니다. 지금 막 끝난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 토트넘이 1-0 승리로 끝났습니다. 토트넘은 1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둔 것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1-0 승리, 그리고 리그 2연승 달성했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 당연히 선발 출전했고요.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는 뭐 측면 공격수로 좀 뭐 2선 자원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지금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계속 원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케인 선수의 이적설과 좀 뭔가, 맞물린 결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손흥민 선수가 원톱에 나오고, 2선에 베르바이날리, 모우라 섰습니다. 그리고 요리스 선수 골문을 지켰고, 토트넘 소속으로 300경기 출전 달성했습니다. 전반 초반 토트넘이 좋은 기회를 잡았죠. 전반 8분 만에 알리 선수가 이제 골키퍼와 이제 1대1 찬스에서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었고요. 직접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어요. 울버햄튼이 수차례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는데 뭐 한 끗 차이로 골문을 외면하거나, 그리고 뭐 토트넘 수비 그리고 골키퍼 선망에 막히면서 동점골을 넣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26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와 교체되어 이제 이날 경기를 마쳤고요. 케인 선수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적설 한가운데 속에 이제 서 있는데, 토트넘 이번 시즌 첫 경기 치렀습니다. 그리고 뭐 케인 선수 투입되자마자 뭐 좋은 슈팅 하나 날리면서 역시 클래스를 보여주긴 했는데요. 뭐 아쉽게 득점에는 실패를 했고, 토트넘이 상대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면서 결국 1-0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좀 뭐 짚어볼 만한 포인트 세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먼저 손흥민 선수의 뭐 후반 26분 교체 배경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전 워밍업 때 좀 몸에 무리를 느꼈다고 해요. 지금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메디컬 스태프의 도움을 받는 모습이,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워밍업을 하다가 몸에 좀 무리를 느꼈는지 의료진과 함께 다른 선수들보다 먼저 라커룸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시작할 때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왼쪽 햄스트링에 검정색 테이핑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보통 손흥민 선수가 테이핑을 잘하는 선수는 아닌데 테이핑을 하고 나왔다는 것은 그 근육 부위에 무언가 이상을 느꼈거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리그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 축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테이핑을 하고 나오는 이유는 그 부위를 많이 다쳤던 기억이 있는 선수들이 보통 테이핑을 많이 하고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는 특히 왼쪽 햄스트링을 다쳤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좀 부상 방지 차원에서 테이핑을 하고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후반 26분에 뭐 손흥민 선수를 빼준 것도 뭐 이제 케인 선수를 뛰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좀 선수 보호 차원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슈팅 숫자예요. 뭐 토트넘이 전반 초반에 페널티킥을 통해서 리드를 잡았고 그 이후에 울버햄튼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는데, 슈팅 숫자를 보니까 무려 울버햄튼이 25개, 토트넘이 8개였습니다. 정말 25개의 슈팅을 토트넘 수비가 몸을 던져서 막아냈는데, 지난 시즌 토트넘 보면은 좀 항상 후반 막판에 실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끝까지 잃지 않았다. 그리고 두 경기 연속 1-0 승리를 가져왔고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처럼 허무하게 실점하고 허무하게 승점을 드랍하는 경우는 앞으로 이번 시즌에 좀 잘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케인 선수의 복귀입니다. 케인 선수가 후반 교체 투입될 때 보니까 토트넘 응원 뭐 팬들이 그래도 역시 좀 뭐 미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수를 치면서 환대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아직 여름 이적 시장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 케인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토트넘 수뇌부는 케인 선수를 뭐 순순히 보낼 생각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8월 말까지 계속 케인 선수의 거취가 좀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케인 선수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만약 토트넘에 남는다면 지난 시즌처럼 다시 손흥민 선수와 좋은 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토트넘은 이제 오는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치르는데, 이제 1차전, 원정에서 열렸던 1차전에서 0-1로 피하면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컨퍼런스 리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와포드와 리그 3라운드 경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토트넘 경기 계속 추적하면서 또 재밌는 소식,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